와 여기 저 샤프트요? 네. 아 샤프트가 돌아가야죠. 2811. 그때 이제 두 돈 반이라는 거 있었잖아. 60. 그치 60. 60 볼 사이즈. 안동이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지금 제 앞에는요 지금 크로스 RC입니다. 크로스 RC에서 나온 HC6라는 우리 군대에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두 돈 반이라는 거 있었잖아. 60. 그치 60. 이게 60 골 사이즈. 이 차 실제 모델이 M35랍니다. M35. M35. 네, M35 2와 2분의 1 그 두 돈 반이죠. 카고 트럭. 이쁘잖아요 차가. 너무 예쁜데요. 네. 아무튼 옛날 추억 나지 않냐 그거? 60 새차 들어오면 그렇게 신나잖아. 파워 핸들이라고. 우리 때는 이것도 저 파워가 없었어. 그러니까 이거는 하비몬에서 대여를 해주셨어요. 하비몬? 하비몬. 하비몬? 하비몬. 자 하비몬에서 이 크로스 RC를 이제 수입하는 이제 정식 디스트리뷰터가 됐다고 합니다. 내가 제간동에서 리뷰 좀 할 수 있게 차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는 선뜻 빌려주셨습니다. 뒤에 호루라고 하죠. 아 그것도 있어요. 호루가 있어요? 호루도 있어요. 이따 한번 설명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, 와, 이게 웬만 RC 설명서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인 게, RC랑 프라모델이랑 접합이 돼 있어.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파트거든요? 아, 이런 식으로? 네, 요거 완전 두 개가 접목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RC와 프라모델이 돼 있으니까, 이 프라모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RC의 그 뭐 테크니컬한 부분, 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, 그런 차예요. 아니 손이 많이 가고 되게 디테일한 차지. 한번 차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. 손으로요? 손 한번 들었다가. 무겁다. 높게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봐요. 무거운데요? 한번 들어봐봐. 오 이거 진짜 무거운데? 진짜 무겁다니까? 쇠가 아닌 것 같아요. 쇠가 아닌데 이 앞에 또 쇠예요. 범퍼는. 아... 범퍼는 여기 쇠로 돼 있고 여기 윈치 이렇게 달려 있고. 근데 이거 윈치는 뭐 그냥 지금 요거는 데코로 달린 거겠지만 이거 윈치도 RC용 윈치가 있습니다. 진짜로 있어요. 그것도 사서 여기다 끼시면 또 그거 되는 겁니다. 그거 되는 거고 뭐 라이트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제는. 그죠? 그리고 얘는 일단은 기아 변속 2단입니다. 2단 미션이 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저단은 이제 천천히 힘있게 달려가고 그단은 좀 더 빠르게 달려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슝슝 달려가고 그렇진 않지만 묵직한 힘을 갖고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. 자 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 밑에가 그쵸 대박이죠. 진짜 차다. 진짜 차죠. 네 진짜 차로 똑같네요. 스프링도 이제 판 스프링 들어가 있고 구조까지 똑같네요.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 저 샤프트요? 네. 아 샤프트가 돌아가야죠. 아 무거워요. 네. 빨리 찍어요. 빨리 찍어요. 네. 여기 이렇게 있고 잘 만들었죠. 여기는 유행하기 전에 붙이는 것 같았어요. 저기. 자 여기 타이어에 있는 그 재질도 옛날에 이 정도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냥 모양만 잡아놓고. 근데 얘는 실제 주행 성능까지 조금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만드는 그런 타이어가 된 것 같아. 그래갖고 아무래도 산이나 뭐 이런 거 돌멩이 갖고 짚고 넘어갈 때 차 무게도 있고 하니까는 얘가 잘 버텨서 잘 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이제 배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요. 플러스마이너스 선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걸 넣고 이걸 덮고 얘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은 배터리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락없이 차가 되는 거야. 되게 좋다. 그 스페어 타이어도 와 난 참 이런 것도 참 신기해. 잘 만들어놨어. 이건 얼마예요? 아 요거 같은 경우는 키트만 아닙니다. 키트만 아닙니다. 67만 9천 원입니다. 키트만. 금액이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. 근데 뭐 해외 요거 정도의 퀄리티 나온 차들은 1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네. 앞에 1이 더 붙든지 재수 없으면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든지 알잖아. 알죠. 독일에서 오면 좀 일단 뒤에 공이 붙는 앞에 1이 붙는 게 아니라 네. 나는 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산에 이제 G-Made라는 회사도 참 차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. 지금 요것도 뭐 잘 만들어 놓은 상태겠지만 더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
네 바퀴가 찌그러져 가면서 막 돌을 타고 올라가면서의 그 스프링의 작용 막 이런 걸 보면서의 그 아, 카타르시스 막 그런 걸 느끼는 거 그런 걸 갖다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닌가. 미션이 2단 미션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속도를 느리게 갈까 하고 더 힘있게 가고 좀 더 빠르게 가고 그거 조절 가능합니다. 힘을 내줘! 안 돌아가. 이건 안 될 것 같은데? 오! 오! 죄송합니다. 이제는 왜 들고 가세요 근데? 아 지금 변속기가 히팅이 났습니다 내 건. 아하. 이거를 많이 안 해본 차라서 여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. 그 원래 사냥으로 나온 차는 아니에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차는 스케일 위주로 나온 차고 신차의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더라고요. 아 재밌는 차입니다 이 차도. 근데 내가 바보같이 변속기를 너무 그냥 기본형을 끼고 온 거야. 일반 주행에는 일반 변속기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일반 주행은.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여기 있는 산행팀을 따라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부려갖고 변속기가 타버렸지 뭡니까. 근데 이 변속기 부분만 뭐 좀만 더 바꿔준다고 하면은 뭐 산행까지도 문제는 없어요. 나 여기 아까 오늘 중간까지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간까지 아주 그냥 잘 따라올랐거든요. 그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덕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눌러주는 맛이 있어요. 그래서 눌러줘갖고 좀 더 그립을 하게끔 돼갖고 바위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군대에서 유차 모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우리 PD도 그렇고 저도 2811 그분들에게 이분들 이 차는 아주 큰 향수를 줄 것 같습니다. 차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 알죠? 고인목 돼야 되는 거 알죠? 안 되면 영창 가잖아. 그럼요. 맞지? 중요하죠. 고인목 돼야 됩니다. 고인목 돼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 사장님. 여기 백미러 한쪽 제가 깨먹었어요. 아까 넘어져서 깨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한쪽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. 항상 감사합니다.